할렐루야.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오늘 말씀 열왕기하 3장 네, 죄송해요. 3장 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좀 기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같이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압 왕국에 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탕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대환한 자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요사밧에게 사신을 보내니 그대 모압 왕이 나를 대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을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아멘이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갈길을 건너갈 집을 찾을 때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거기들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새 왕을 눌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 하시는 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의 뒤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사람 이삭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자를 불러오소서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걸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여 이 골짜기에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의 모든 노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생물을 베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물리라 아침이 되어 소재들을 때에 우리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에 다 모여 그 의지에서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이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르니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질문을 하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여 가자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이 좀 길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보화를 찾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여사나가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됩니다.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인사는 짧게 하니까 긴게 좋더라고요.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갈수록 잘 됩니다. 예수 안에서 갈수록 잘 됩니다. 아멘. 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정말 예수 안에만 있으면 갈수록 잘 되더라고요. 아멘. 네, 오늘 특성 아주 은혜 받았네요. 그 아주 그냥 속에서 그냥 주님의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개천을 많이 파라. 개천을 많이 파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제목을 적어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이게 나와요. 모압왕 비에사는 양을 치는 자다. 새끼 양 10만 마리, 털과 수창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에 바쳤던 것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들이 바치지 않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왕 3명이 이제 여러분 마음을 합쳐서 전쟁을 준비해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을 향해서 가는 거지. 오늘 내용의 중점이 그겁니다. 자, 이 모압을 가는데 지금은 전쟁을 하면 차로 모든 것을 이동한다든가 비행기로 이동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이 어떤 걸로 이동하냐면 모든 가축으로 이동하거든. 거기다 전쟁 물건을 싣고 먹을 것을 다 실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며칠 만에 그들이 가는 길에서 물이 떨어지냐면 7일 만에 떨어져, 7일 만에. 그러니까 이 7일 만에 물이 떨어지니까 그동안에 걸어온 시간이 7일이잖아요. 7일 동안 걸어왔는데 다시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 없어요. 그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큰일 났다는 거지.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아 이제 우리 끝났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죠. 아니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림에 닥쳐왔을 때 두 가지 사건이 모든 회사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발견됐죠. 이제는 안 된다. 끝났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발견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도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앞에서 뭐라고 하냐? 아니다.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엘리사를 찾게 된 거예요. 여기 혹시 하나님의 부를 자가 없느냐? 아, 여기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엘리사에게 물어보자. 여기서 우리가 물이 떨어졌는데 다시 돌아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패배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16절 아니에요? 16절. 우리 한번 16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여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서 뭘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오늘 내용이 이거예요. 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을 구해야 하는데 개천을 파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개천을 많이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겠구나. 저 엘리사가 지금 하는 말이 그래,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니까 물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개천을 많이 팠어요. 저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개천을 많이 팠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개천을 팠어요. 혹시 여기 파면 나올까 저기 파면 팔까 계속 개천을 팠는데 개천에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다니까. 이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아니 엘리사, 개천을 많이 파서 물을 구하려는데 지금 물이 떨어져서 다 죽을 지경이고 가축들도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아니 물이 어디서 물을 구한다고 지금 개천을 계속 팔아 가느냐?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개천을 팔아 가니까 엘리사에게 공격하는 사람은 계속 생겨요. 왜? 파도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제가 오래전에 여기 가까운 부계동이 있어요. 이 부계동에 어느 자매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대요.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만 예수를 믿는데 자기 입에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 그런데 자매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고 다 우리 언니나 남동생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그거예요. 개천을 파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개천을 파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개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내가 자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자매님의 집 대문에 가서 40일 동안 밤 10시가 되면 매일같이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10시가 되면 그 자매님의 대문에 가서 그 가족 시골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10일이 지나 20일이 지나 여러분 계속해서 가서 기도했어요. 자매님은 저하고 제가 약속했지만 자매님은 혹시라도 목사님이 오겠나 40일 동안 오기 어떻게 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0일 넘고 40일 가까웠을 때 그 자매님이 방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뭐 일을 좀 보려다가 밤중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 자매가 봤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그래 깜짝 놀라면서 말해. 아니 목사님 이게 여기서 뭐 하느냐 그래. 아니 내가 자매님하고 저번에 약속했지 않았냐. 40일 동안 내가 자매님의 집 때문에 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그때 그냥 지나간 말을 들었다는 거야.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결전을 파고 있었다. 그래서 40일 마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자매님을 시장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아니 목사님 40일 동안 그동안에 기도했는데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돌아오냐고 또 저에게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라. 성경을 보니까 무엇으로 짓든지 거둔다겠으니까 기다리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다렸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언니 남동생 다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나온 것 같았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개천을 많이 팠는데 물을 구하려고 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어.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 멈췄느냐? 절대 아니에요. 밤새도록 팠습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개천을 많이 팔아고 당신에게 응답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전도해도 안 된대요. 근데 뭐가 안 돼? 하나님이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저에게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를 지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줬지 처음부터 그냥 왕창 성도를 보내고 막 부흥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시간이 지나고 개천을 많이 파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는데 내가 그 개천에다가 물을 채울 줄 알았지 땅을 파면 물이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개천은 누가 채우냐? 하나님이 채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우냐 해요. 사람이 채우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개천을 파니까 내가 판다는 틈이 물을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와요. 나올 수 없어요. 교회 부흥은 누가 해요? 사도행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게 임재하여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그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막 말만 해요. 원망해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망해요. 원망한 사람은 다 여러분이요 통과 못한 개천 파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서 개천 파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개천 파세요. 내가 왜 여러분이요 13년 동안 여러분 매주마다 호떡을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요?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역사가 있어요. 때가 돼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앉아서 앉아있는데 내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 내 열심으로 저 사람들을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보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세워보니까 야 저분은 이렇게 해서 왔고 저분이 이렇게 왔는데 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다 싹이 난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예요? 엘리사를 그
아침까지도 물이 안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침까지 물이 안 나와서 어제 하루 종일 대접받는데 어제도 하나도 안 나왔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혹시 아침에는 나오겠지.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아침에는 혹시 나오겠지. 가봤더니 지금까지도 물이 한 방울도 대천에 안 나왔어. 그런데 신기하죠.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우리 예배 드립시다. 아침 소제를 드렸어. 그때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 개천은 하나님이 채우실 개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신기한 건요, 여러분요, 예배 드릴 때 저쪽 애동 쪽에서 물이 확 떠. 이게 뭐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쓰나미예요. 싹 들어더니 여러분요 순식간에 파놨던 개천에다가 물이 차고 그리고 개천 밖에 있는 물은 한 방울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개천에 물이 다 찼어요. 양떼도 소떼도 그리고 백성들도 여러분이 물을 이제 풍부하게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전쟁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전쟁하러 가는데 저쪽편은 누굽니까? 모압이에요. 여기보다 군사가 더 여러분이 다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세 왕이 가지만 저기 한 왕이 모압왕이 데리고 있는 군사에 비하면 여기는 너무 약해요. 왜? 7일 동안 걸어왔고 여기는 가만히 있고 여기 지쳐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그날 모압왕이 일어나서 여러분 새 왕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 전쟁 준비를 하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저쪽에서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예요. 개천에 물을 팠잖아요. 그 물이 저기 해 보이네요. 저쪽에서 해가 동쪽에서 비치는 거예요. 어떻게? 개천의 물에다가. 그런데 모압왕이 저 너머에서 이 개천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 신기하게 해가 비치는데 그 물이 피물로 보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기적을 만들어요. 야! 저 세 왕들이 오다가 지금 자기들 간에 싸우다가 피를 흘려가지고 전부 다 지금 다 피바다가 됐다. 모압왕이 그렇게 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야! 노략하러 가자. 노략하러 가자. 전쟁하러 가자. 이게 아니라 노략하러 가자. 지금 저 사람들은 지금 다 자기들 간에 칼싸움을 다 죽어가지고 지금 다 피바다됐다. 우리가 가서 노략만 하면 된다. 이러고 지금 노략하러 가는 거예요. 노략하러 갈때 투구 쓰고 옵니까? 다 벗어버렸어요. 모압 쪽에 있는 군사들이. 갑옷도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요. 이쪽 세 왕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어요. 피바다가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노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이런 그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만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이쪽은 지금 전쟁 준비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물도 먹었겠다. 모든 가축들은 숨을 얻고 전쟁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헐레벌떡 노략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요 그런 자료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올 때 원망했던 그 개천이 복으로 변했고 결국은 상대가 그것을 핏물로 봐서 그들이 와가지고 전쟁터에 전쟁을 왔던 그들이 결국은 이 세 왕들이 가지고 온 칼에 다 하나같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누군가가 보이는 희생을 통해서 나중에 그것이 열매로 맺혀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만들기까지 작동할 때까지 그 개천은 저도 수없이 파봤어요. 근데 안 나와요 물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근데 언제냐?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다 떨어질 때 그때 역사하더라고. 조금이라도 그 받던 자리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 있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바닥이 나서 말라서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거기서 역사를 만들더라고.
단삼사 오늘부터 오늘부터 개천을 많이 파자. 개천을 많이 파자. 아멘. 아멘. 많이 팝시다. 할렐루야. 아멘. 많이 파세요. 그 동네를 주었잖아. 그 동네. 그럼 그 동네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멘. 그 동네에서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아, 어느 날 가봤더니 문 닫았대. 어느 날 갔더니 뭐 그냥 있다가 없어졌대. 가발도 바뀌었대. 이게 아니에요. 야, 그 교회 세웠는데 그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더라. 기도 소리가 막 밖으로 흩어 나오고 찬양 소리가 막 나오고 막 사람들이 뛰를 떼고 막 전도 다니더라. 하나님의 사역이 미쳤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더라. 할렐루야. 이런 현상인데 우리는 끊이지 않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라. 아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상관없어요. 매일같이 기도해. 왜 하는 줄 알아요? 개천 파는 거. 근데 신기하대. 개천 파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고 나의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개천 파는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 가지고 다 풀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개천 파는 게 힘들어서 못 파는 거예요. 예, 파는 게 쉽지 않거든. 광야에서 개천 파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땅이 그냥 파집니까? 배짝 마른 땅이 안 파져요. 돌만 있고. 그런데 파놓기만 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애돔 쪽에서 물을 그냥 순식간에 보내가지고 팠던 자리에 물이 가득 차고 그것을 통해서 가축도 군사들도 먹고도 남고 채우고도 전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게 됐다고.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개천을 많이 파놓으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되대요. 제가 해보니까. 도울자가 줄을 서서 하나님 앞에 마음만 쏟으면 내가 도와드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는 언제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만남의 계획이 돼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개천에서 5년 만에 여러분 성전을 사가지고 이전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죽기 살기 개천파거든. 남이 잘 때 밤 10시면 수많은 집들마다 대문에다 손을 놓고 기도하는지 한두 집이 아니야.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아니란 방법 버리자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개천파는 거예요. 그분이 파라고 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분은 그것 가지고 더 큰 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반드시 파면 채우십니다. 거기에 뭐든 정리하래요? 필요한 물고기도 치우더라고요. 물이 들어온 데는 물고기 떼가 들어와요. 제가 보니까. 그게 뭐냐? 성도예요. 할렐루야. 많이 파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물고기 떼처럼 성도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요.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종합적으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의 교회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천 파는 거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버지 하나님 삽을 놓고 괴기를 놓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개천 팔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남들이 파다가 지쳤다고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안 지친다. 어떤 일에서도 나는 그 개천을 파서 하나님이 채워줄 때까지 기다린다. 아멘. 그때 채울 때 그때 많이 팔 것은 내가 그때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이렇게 후회하면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여 열매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멋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